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해서 시행에 들어갑니다. 전남 소방부문은 지난 1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하고 재개정해서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서 관련 훈련과 교육 점검이 늘어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전문 자격증 체제로 바뀌는 한편 건설 현장 소방안전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 강화됩니다.